색 투값. 자동차 기업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불의를 못 참고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는 형사로서 아주 작지만 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좀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 몸에 자동차 몸에 공수청이라는 그 인물이 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인 2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한탄이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송지한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MBC 드라마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너무 떨리네요. 일단은 저도 대본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송지한이라는 캐릭터는요, 용감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좀 까칠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동탁을 만나면서 그리고 수창이 빙의된 동탁을 만나면서 이렇게 제일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천부적인 사기꾼이라고 네, 사기꾼이고요. 영혼이 돼서 이제 차동탁 몸에 빙의하는 네, 역할이고요. 사실 저도 이걸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나 너무 재밌네 우리 거 그래서 너무 설레고요. 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 역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봉숙 역을 맡은 임세미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옆에 계신 김선호 선배의 이제 수창이를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따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가족 없이 외롭게 자랐지만 당차고 씩씩한 캐릭터로 네,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영 씨한테 어떤 조언을 얻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 인물을 내가 잘 구축해 나간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사회부 기자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거랑 거의 반대될 정도로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자분을만 딱 뵀는데 되게 캐주얼하시고 굉장히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막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부 기자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표현해도 되겠구나 라는 게 뭔가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인물을 표현하기가 쉬워지지 않았나.